안녕하세요, 제주 총각입니다. 오늘은 SNS를 틀기만 하면 나오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시죠? 함께 살펴보시죠. 상자를 열어보면 미니 프린터가 들어있는데 모양이 영수증 단말기처럼 생겼어요.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종이를 넣는 곳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영수증 방식으로 얘 사진을 인쇄하는 것 같습니다. C타입 충전 포트가 있고요. 오른쪽을 보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휴대하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충전 방식인데 그럼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전원이 켜진 것 같은데 네. 빨간불이죠? 안쪽에 이렇게 필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화할 수 있는 종이가 들어있는데 이걸 제거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뚜껑을 살짝 이렇게 닫아주면 끝! 종이를 넣었더니 불빛이 이렇게 녹색이 됐어요. 그러면 사용할 준비가 됐다는 뜻이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영수증 형태로 사진을 출력할 수 있는 포토 프린터입니다. 제주도 카페에 가면 이런 형태로 사진을 출력해주는 곳들이 꽤 있는데요. 와, 이건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회사에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축제에 이 제품을 사용해 보려고 좀 알아봤었는데요. 그때는 프린터 사이즈가 생각보다 굉장히 컸고 가격도 엄청 비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이시나요? 프린터가 한 손에 들어갈 정도로 사이즈가 엄청 작아졌고요. 가격도 상당히 저렴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좀 사용해 봤는데 성능도 엄청 좋더라고요. 프린터 위쪽을 보면 버튼이 하나 보이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딸깍 뚜껑이 열리면서 종이 형태의 필름을 넣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핸드폰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사진도 출력할 수 있고요. 사진 규격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진 크기에 따라 출력이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너무 좋죠? 단점은 이 제품이 영수증 형태로 출력되기 때문에 흑백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좀 아쉽긴 하죠. 이번에는 풍경 사진을 직접 찍어서 출력을 해보려고 야외로 나왔는데요. 오늘이 2024년 1월 1일인데 아, 날씨가 진짜 너무 안 좋죠. 어쨌든 제가 풍경 사진은 여러 번 촬영을 해서 출력을 해봤는데 이게 디테일이 떨어져서 그런지 풍경은 느낌이 제대로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한번 촬영을 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풍경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와, 해안가에 해양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습니다. 플로깅을 한번 하러 와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풍경 사진을 한번 찍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인물 사진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인물 사진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뭔가 필터를 씌운 듯한 느낌으로 뽀샤샤하게 나오는데요. 상당히 많이 부끄럽지만 셀카를 찍어서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회사에 가지고 가서 사람들 사진을 찍고 출력을 해서 선물을 했는데요. 사진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뭐랄까요? 약간 이벤트 느낌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SNS를 보면 수업 시간에 이미지를 출력해서 사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실제 출력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건 좀 비효율적일 것 같고 프린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폴라로이드 사진 찍는 것처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문제는 영수증 형태의 종이 용지가 3개에 만원 정도로 유지비가 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필름 하나를 넣어두면 상당히 많은 수의 사진을 출력할 수 있고요. 제가 구매한 종이 필름은 스티커 형태이기 때문에 출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미니 프린터에는 이렇게 인화 종이가 들어가는데 제가 여분의 종이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열어보면 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종이가 이렇게 3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들어있네요. 설명서를 보면 앱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포메모라는 앱을 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앱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열기! 블루투스가 켜져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 연결하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하기! 오! 장치를 바로 찾아주는데요. 그럼 연결하기를 눌러볼게요. 지금 연결하기! 오! 연결 성공! 이렇게 하면 프린터와 앱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하, 생각보다 굉장히 쉽네요. 저는 진짜 별 생각 없이 리뷰만 하려고 이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사진을 찍어서 출력해두면 뭔가 저에게 특별한 추억이 생길 것 같습니다. 끝!